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 날들입니다. 저 어릴 때는 우스갯소리로 엄마 100원만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들으면 그게 뭔 소리야 하겠죠. 하지만 저와 비슷한 세대시라면 대번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동전 하나 받아들고 어디로 향하셨나요? 두 곳 중 하나가 아닐까요? 동네 슈퍼나 문방구. 어릴 적엔 슈퍼집, 문방구집 아들딸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보였거든요. 오늘의 책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의 날들은 특별히 아주 예쁜 책입니다. 그 이유는 작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시에 패널을 선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20년째 전국 각지 구멍가게를 찾아다니며 따뜻하고 서정적 감성으로 펜화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소소하지만 가치 있는 것들을 향한 그의 시선은 단순히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까이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달고나가 그리 좋나? 시골에 다녀오며 이가 옮아왔다. 찬빗으로 잡다 지친 엄마는 내 머리에 약을 뿌리고 색색의 커다란 인조꽃 달린 하얀 수용모를 씌우셨다. 약효과를 더하기 위해서였다. 답답하고 간지러워 찡찡대면서도 손에 동전을 쥐고 달고나 먹으러 가게에 갔다. 시골에 있는 동안 먹고 싶은 걸 가까스로 참았던 터라 수영모 쓴 채로 냉큼 달려갔다. 달고나는 아무 무늬 없는 네모난 덩어리를 녹여 먹는 것과 모양틀을 눌러 찍은 뽑기가 있는데 뽑기는 제대로 성공한 기억이 없다. 찍어놓은 모양을 조심조심 부러뜨리지 않고 떼어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요즘 달고나는 모두 설탕을 녹인 후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어 부풀린 다음 철판에 붓고 모양틀로 찍어 납작하게 누른 것을 말하는데 내가 좋아하던 달고나는 주사위보다 조금 큰 흰 덩어리를 녹여 먹는 달고나였다. 연탄 두 개 들어가는 작은 난로 앞에 쪼그려 앉아 달고나 만들기에 열중하다 무릎을 대어서 여러 번 고생했지만 달고나 사랑은 멈출 수 없었다.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자면 하얗고 딱딱한 달고나 덩어리를 국자에 넣고 연탄불 위에 올려 나무젓가락으로 살살 눌러서 돌리며 타지 않도록 서서히 녹인다. 다 녹았다 싶으면 젓가락으로 베이킹소다를 새끼손톱만큼 찍어 국자에 넣고 젓는다. 많이 넣으면 맛이 쓰고 적으면 제대로 부풀지 않으니 나름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다. 점점 부풀어 올라 국자 한가득 빵빵해지면 완성이다. 단 절정에 이르기 전에 연탄불에서 내려놔야 남은 열기로 타지 않고 끝까지 부풀어 오른다. 타는 순간 부피가 다시 줄어들고 맛도 써지므로 조심해야 한다. 국자의 달고나를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 조금씩 퍼먹는 맛은 재미나게 달달했다. 아껴 먹느라 천천히 먹다 보면 좀 굳어서 다시 연탄불에 올려 살짝 녹여 먹는다. 마지막으로 밑바닥이 보일 때쯤 달고나를 조금 남겨두고 주전자에 물을 국자에 반쯤 부어 끓여서 꿀물을 만들어 호호 불어 마셨다. 기억을 더듬다 보니 절로 신이 나서 설명이 장황해졌다. 달콤한 맛도 맛이지만 만들 때의 재미와 달고나가 부풀어 오를 때 함께 차오르던 행복감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나를 미소짓게 한다. 사랑빵 이야기. 내 고향 제천 백운면 애련리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공전역에 내려서도 철길을 걷고 제를 넘어 구불구불 오솔길을 한참 돌아야 닿을 수 있는 두메산골로 대여섯 가구가 오순도순 살아가는 동네였다. 자동차가 다니기 시작했을 때도 울고 넘는다는 박달재를 지나야 백운면이 나왔고
거기서 10리를 더 들어가야 애련니 우리 마을에 닿을 수 있었다. 엄마는 나를 임신하고 입덧이 너무 심해 다니던 직장을 휴직하고 애련니로 내려오셨다. 군대에 갔던 아빠도 산딸에는 다행히 제대를 하고 엄마 곁에 계셨다. 내가 태어난 한여름은 농사일로 모두 바쁠 때라 만삭의 엄마가 눈이 어두운 증조할머니랑 집에 남아 식구들 식사를 챙기셨다고 한다. 그날도 일찌감치 저녁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산통이 시작되었다. 10살이던 막내 고모를 내보내 얼른 동네 어른들을 불러오라고 했지만 다른 집도 죄다 논일하러 나가서 하는 수 없이 증조할머니와 함께 사랑방에서 나를 낳으셨다. 눈이 잘 안 보이셨던 할머니가 더듬더듬 날 만지시더니 허허 고놈 납작이네 하셨단다. 다행히 순산을 했지만 23살 어린 나이 엄마는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아이 낳고 누워있으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그제야 제 넘어 들러 나갔던 식구들이 집에 돌아왔단다. 나는 그렇게 사랑방 납작이가 되었다. 사랑방은 원래 가부장의 공간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다. 시골에서 생일잔치나 제사가 있을 땐 인근 마을에서 손님들이 온다. 하루 종일, 어떤 때는 며칠씩 사랑방에 드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할머니는 몇 번이고 막걸리와 함께 상을 내가셨다. 나도 종종 할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건넌마을 잔치집 음식을 먹으러 가곤 했다. 예전엔 사랑방에서 누이를 길렀고 한때는 앙고라 토끼를 키워 토끼 털을 깎아 팔았다. 윗목에는 천장에 닿을 만큼 커다란 광주리가 있었는데 고구마를 가득 담아두어 이듬해 봄까지도 날마다 화롯불에 고구마를 구워 먹을 수 있었다. 기나긴 시골의 겨울밤, 무서운 이야기를 들은 날이면 군불 땐 사랑방 아랫목 솜이불 속으로 꽁꽁 숨었다. 대학교 1학년 겨울이었다. 할아버지는 서울에 있는 우리 집에서 겨울을 보내셔서 겨우내 시골집이 비어 있었다. 학교 다니느라 몇 년 동안 가보지 못한 시골집이 문득 그리웠다.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골집 사랑방에서 두 명의 친구와 일주일을 보냈다. 친구들 모두 도시에서 나고 자라 시골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다. 도착하자마자 얼음장 같은 사랑방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쌓여있는 장작을 가져다 어렵게 불씨를 붙인 뒤 불씨가 꺼지지 않게 코끝이 까매지도록 바람을 불어댔다. 겨우겨우 아궁이에 불을 뗐지만 한참 비어있던 방의 냉기는 쉽사리 물러나지 않았다. 경험도 좋지만 엄동설 안에 이 무슨 사서 고생인가 싶어 친구들에게 미안했다. 화로에 수출 담아 방 안에 들여놓고 고구마도 구워 먹었다. 겨울날 먼 길을 헤치고 와 밖에서 군불 떼느라 한참 고생했던 우리는 방바닥이 따뜻해지고 배가 든든해지자 노곤에서 이내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날의 고생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소변이 마려워 벽을 더듬어 불을 켠 순간 사랑방에 뿌연 연기가 가득한 것이 아닌가. 큰일 났다 싶어 문을 활짝 열고 친구들을 깨웠다. 아마도 젖은 나무에 불을 붙였고 그게 완전히 타지도 않았는데 화로에 담아 방에 들여놓는 바람에 벌어진 일일 것이다. 천만 다행으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시골 체험의 첫날 신고식을 톡톡히 한 셈이다. 20년이 훨씬 지났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챙겨간 음식은 금방 거덜나서 며칠 동안 고구마를 굽거나 삶아 들기름 소금장에 찍어 먹었고 광에 있던 파툴 삶아서 꿀과 섞어 먹었다. 수도가 얼어서 집 위에 있는 우물의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다 끓여 먹어야 했고 세수도 대충하고 일주일 내내 머리도 감지 않고 지냈다. 우리는 꾀죄죄한 몰골로 두터운 외투를 껴입고 산책도 하고 꽁꽁언 개울가에서 예쁜 돌도 주웠다. 어쩌다 만나는 동네 어른들께 해맑게 인사도 드리고 음식도 얻어다 먹었다.
하루는 산길을 돌아 제를 넘어 기찻길을 따라 걸어 공전역까지 가서 역 근처 구멍가게에서 이런저런 먹을 것을 사들고 해가 지기 전에 부지런히 되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서울에서 타고 온 열차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 역사에서 할머니와 밤새 모기에 뜯기며 새우잠을 잤었다. 할머니와의 추억이 떠올라 겨울밤 산길이 춥지 않았다. 지지직 주파수를 겨우 맞춘 라디오에선 밤 10시면 윤상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그 시간만 되면 윤상이다 비명을 질렀다. 방 한쪽에 쌓여있는 노랗게 좀먹은 고전책을 읽기도 하고 너무 무료하면 할아버지의 화투장을 꺼내서 가지고 놀기도 했다. 또 긴긴 밤 친구와 제법 속깊은 이야기도 늘어놓았다. 군불도 제법 잘 때고 사랑방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우리는 아쉬운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내가 둘째를 낳을 때쯤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할아버지 계시는 애련리로 가셨다. 사랑채를 비롯한 옛집은 많이 낡아버려 이를 허물고 새 집을 지으실 거라고 하셨다. 오랫동안 제자리를 지키던 사랑방이 사라지던 날, 마음 한구석이 휑하니 무너지는 듯했다. 사랑방과 나의 인연은 이제 마음속에만 남는구나 생각했다. 지금 그 사랑방터엔 정원수를 심었는데 든든히 뿌리 내려 잘 자라고 있다. 할아버지와 아빠는 돌아가셨고 남동생도 분가에 도시로 나가 이제 칠순의 엄마만 애련리에 계신다. 엄마 홀로 그곳에 계시는 게 늘 죄송하고 걱정이었는데 시골집은 세를 주고 엄마도 시내로 이사가기로 결정하셨다. 다행이다 싶다가도 한편으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몇 년 후 애련리 시골집에 내려가 군불 때는 작은 사랑방 하나 지어서 뜨끈한 온돌방에서 등지지며 그렇게 자연과 함께 늙어가고 싶다. 평상의 계절. 마을어기 느티나무 아래 놓인 평상은 더없이 한가롭다. 어르신은 호기심과 친근한 눈길로 어디서 왔수? 아유, 쉬었다 가슈. 기분 좋은 인사말을 건네신다. 낯선 이에게도 열려있는 인심이 오가는 장소다. 그런 평상이 하나둘 사라져간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한평 남짓한 공간마저 빼앗겨버렸다. 아니, 우리 스스로가 삶의 여유를 반납했는지도 모른다. 내 그림엔 평상이 단골로 등장한다. 평상은 함께 앉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다. 나눠 앉을 수도 있고 둘러 앉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다. 누군가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제 내가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는다고 뭐라 할 수도 없다. 또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자리다. 낯선 이들과 어우러져 앉아도 어색하지 않다. 평상은 나눔의 자리다. 가게 앞에는 평상이 하나씩 있다. 기다림과 배움, 위로와 놀이, 고백 등 소소하지만 따뜻한 기억이 두터이 쌓인 장소가 바로 평상이다.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만든 평상에 누워서 쏟아질 듯 반짝이는 별들을 보았다. 저마다 리듬을 타는 듯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데 어쩐지 우주 머나먼 곳에서 나에게 보내는 신호 같았다. 모깃불 연기의 약초 같은 냄새에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나도 모르게 평상에서 잠이 들 때면 할머니는 나를 안고 방으로 옮기시며 한 대서 자면 입 돌아간다고 성화셨다. 잠결에 몸이 붕 떠오르면 우주를 날고 있는 꿈을 꿨다. 평상의 계절 여름이 오면 작업실 아래 슈퍼에도 평상 하나 놓여지기를. 지붕이야기. 20회 가까이 구멍가게를 찾아다니며 그렸던 그림을 모아놓고 보니 지역에 따라 구조와 지붕의 모양, 재료가 서로 달랐다.
아주 오래된 전빵을 만나면 맨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하는 버릇이 생겼다. 초가집은 아니었을까? 저 알루미늄 세시문 대신 원래 솜씨 좋은 목수가 만든 나무 문짝이 있었겠지. 내가 그린 가게들은 주로 슬레이트나 암석, 시멘트 기와 등의 지붕을 얹고 있다. 집에 따라 모양도 다른데 맞배 지붕, 팔작 지붕, 우진각 지붕 등이 대부분이다. 지붕의 모양과 소재, 시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슬레이트 지붕은 1970년대 초 새마을 가꾸기 운동과 함께 퍼져나갔다. 슬레이트의 원료인 석면은 솜처럼 가볍고 불에 잘 타지 않으면서도 값이 싸 기적의 소재로 각광받았으나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생산을 중단했다. 한때는 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꾸라고 부추겼으나 시대가 바뀌니 철거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오래된 가게 중에는 기와를 얹은 집도 제법 있는데 대부분 전통 기와가 아닌 시멘트 기와다. 전통 한옥 지붕은 석가래를 걸고 송판이나 피죽을 깐 뒤 흙을 덮고 기와를 얹는데 흙은 곡선을 만드는 역할도 하지만 단열 효과도 있다. 전통 기와는 암키아와 수키아를 따로 모양 잡아 흙으로 굽는데 지붕에 얹으면 평당 무게가 대략 600kg이 나갈 정도니 굉장한 무게다. 한옥은 골조를 세울 때 못을 쓰지 않고 끌로 구멍을 파서 나무와 나무를 끼워 맞춘다. 이때 지붕에서 내리누르는 무게가 더해져야 더욱 견고해진다. 오랜 세월 풍파 속에서도 건재한 한옥의 힘이다. 근대 들어서는 전통 기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단단한 골조로 만들려면 상당한 건축비가 들기 때문에 한옥 건축 방식도 바뀌고 기와도 달라졌다. 시멘트로 만든 기와를 사용하거나 흙으로 만들더라도 암키와와 수키와가 하나로 결합한 일체형 기와를 올린다. 시멘트 기와는 일체형 기와로 전통 기와에 비해 훨씬 가볍고 저렴하다. 지붕에 골조를 세울 때 어느 정도 곡선을 만들고 황토와 집을 이긴 축구공 크기의 흙덩이를 기와장 아래 붙여 지붕에 얹으면서 세밀한 곡선을 만드는데 와공의 연륜과 기술에 따라서 지붕의 곡선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간혹 전통 기와 지붕을 그대로 간직한 가게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지붕이 높은 목조 주택인 일본식 가옥, 적산 가옥도 가끔 만난다. 세월이 흘러 적산 가옥은 대부분 훼손되었으나 부산이나 군산, 진해 등의 도시에는 남아있는 곳이 제법 된다. 또 도시 골목에 있는 오래된 가게는 옥탑이나 옥상에 있는 양옥집 형태가 많다. 어릴 적엔 양옥집 사는 친구가 몹시 부러웠다. 슈퍼를 하는 집 친구는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었다. 세상이 변해 지금 아이들은 또 다를 것이다. 건축은 시대를 반영한다. 내가 말하는 건축은 그 시대에 살았던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집과 공간이다. 과거의 터전이 낡고 오래되었다고 스스로의 터를 죄의식 없이 갈아엎고 부순다면 진짜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과거요, 추억이요, 고향이요, 자아일 수 있다. 반세기 동안 근대화와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낡고 오래된 옛것을 우리의 삶에서 지우고 감추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전보다 따뜻하고 배부른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도 많다.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복원과 보존으로 우리의 삶의 근본과 맥락을 찾아야 할 때다. 더 늦기 전에. 청송슈퍼 문경세제를 지나 안동호 주변을 거닐다. 어둑어둑한 초저녁에야 청송에 도착했다. 드라마 모래시계에 나오는 삼청교육대와 청송보호감호소가 떠오르는 곳으로 어둠이 검은 얼룩처럼 나그네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인적드문 마을 외곽을 돌다 주랭낭치듯 차머리를 바다가 있는 포항으로 돌렸다.
밤이 깊어지고 부슬부슬 겨울비도 내려서 체념하고 숙소를 찾아 나섰다가 청송슈퍼를 만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철길 옆 도로 양쪽에 서 있는 가로등은 콘크리트 바닥을 감시하듯 비추고 떨어지는 빗물은 불빛을 만나 흩날리는 모습을 고스란히 들켰다. 짙은 감청색 하늘과 검은 산, 그 앞에 남루한 인디고 블루 지붕이 어우러진 모습은 겹겹의 슬픔의 장벽처럼 다가왔다. 가게 가운데 자리한 분은 한겨울임에도 냉방 중이라는 팻말을 달고 2중 3중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구조 또한 복잡해 보였다. 가게 오른쪽에는 냉장식품을 진열해 두었는데 형광등 불빛 아래 층층이 늘어선 모습은 생명력을 잃고 창백했다. 망사에 담아 꽁꽁 묶어둔 양파, 날짜를 알 수 없는 신문에 돌돌 말아둔 대파, 새끼줄에 묶여 매달려 있는 노가리, 알몸으로 벗겨 줄 맞춰 세워둔 배추,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하얀 병에 담아 일정한 구역에 암호처럼 배치해 두었다. 투명 비닐에 쌓인 상자는 폭포의 거센 물줄기를 이겨내는 이끼 낀 바위돌처럼 앉아 있었고 그 옆 박스한 물건들은 차곡차곡 쌓여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와중에 오색 파라솔 아래 과일들은 작은 희망처럼 온기를 품고 붉게 빛났다. 힘없이 놓인 앉은뱅이 저울은 제대로 된 측정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간판 아래 녹색 천막은 이 모든 광경을 뒤덮어버릴 듯한 기세였다. 비오는 겨울밤 마주한 청송슈퍼는 서슬퍼런 1980년대 시대상을 한눈에 가늠케 하는 슬픈 역사의 한 장면 같았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책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읽었던 부분들을 오늘 소개해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난 달고나 안 좋아했어 하는 분 계실까요?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한 번쯤 국자 태워 먹고 엄마에게 등짝 스매싱 맞아봤을 겁니다. 저는 뽑기를 좋아해서 몰래 침 묻혀가며 뽑곤 했었는데 갑자기 달고나가 땡기네요. 지붕 이야기, 평상 이야기도 참 좋았습니다. 책에서 말하듯 현대적이고 새롭고 비싸 보이는 것들도 좋겠지만 오래전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들은 잘 지키고 보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한옥집 정말 좋잖아요. 저는 가능하다면 꼭 한번 한옥집에 살아보고 싶네요. 저는 또 재미있는 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